네, 안녕하십니까? 61번째 만화 영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만화도 내용을 보면은 그딱 앞에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이 아주 남자의 남편의 멋진 그런 뭐 자아만족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맨 마지막에 와이프의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게 산산조각나는 또 그런 슬픈 많은 결혼한 남자의 어떤 모습을 대변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I was feeling so unevolved and insecure. But why? Look at me. 그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뭐 매거진 같은 거를 읽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이제 글에 쓰인 거를 I was feeling so unevolved. Evolve 하다는 것은 원래는 발달하다, 뭐 또는 진화하다. 뭐 이제 종이 바뀌는 거잖아요. 뭐 멍키가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또 insecure, 자신 없고 불안정하고 뭐 하여튼 뭐 모든 게안 좋다고 느낀다고 읽어요. 내용에. 그러니까 but why? 그러면서 look at me, 날 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자랑을 해요. I've taken every risk. So take a risk 하면은 뭐 어떤 위험을 감수하다, 몸을 하다. Met every challenge, 모든 도전을 met, 받아들였다. Triumph over the impossible. So triumph 한다는 것은 이기다, 승리를 거두다, 누구누구를 뭐 무찌르다. So triumph over the impossible. The impossible은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되겠죠? 대표 명사로서요. 잘났다 이거죠. 모든 뭐 위험 부담을 뭐 감수했고, 모든 도전을 받아들였고, 모든 불가능한 것을 이겼으니까요. I'm a proud, accomplished man. 자랑스럽고 accomplished. 모든 걸 이뤘기 때문에 뭐 기량이 뛰어나고 재주가 많은 그런 man in the prime of life. 본인의 삶의 최고의 전성기에 있는 인생에 있어서 ready to face. 그래서 뭐뭐할 준비가 되어 있다. ready to face. 직시하다, 받아들이다. 뭐를 anything the future may bring 미래가 가져올지도 모르는 가져올 수도 있는 그 모든 것을 직면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자신 있고 또 모든 기량이 있는 그런 삶의 전성기 있는 남자입니다라고 벌떡 일어나면서 그냥 손을 딱 위로 가리키면서 아주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 옆에서 이렇게 와이프가 듣고 있더니 You need a trip to the mall, honey. 여보, 저기 모레 쇼핑몰에 좀 다녀와야겠는데 아 not that 그러면서 남자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깜짝 놀라는 그이 앞에 있는 모든 뭐 대단한 걸 이루고 뭐뭐뭐 진화를 하고 발달하고 뭐 하면 뭐 합니까 옆에서 와이프가 당신 저기 쇼핑몰 좀 갔다 와 하니까는 할 말이 없죠. 참고적으로 need a trip to 또는 make a trip to 하면은 어디로 가다 이 trip이라는 게 우리 이제 한국 학생들이 처음 공부할 때 무조건 여행, 여행, 여행인데요. 그냥 갔다 오는 겁니다. 예, 말 그대로 어디를 갔다 오는 거, 방문 그런 것도 trip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오늘 배웠던 단어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핵심 단어들 밑에 영작 세개 올라와 있으니까는요. 영작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꼭 한번 다 보지 마시고 본인이 스스로 그 화이트 패드 이렇게 딱 오픈한 다음에 거기다가 제 노트북 있잖아요 사이트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 글로 써보는 것만큼 정말 그 영어에 대한 본인의 자신을 확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작도 해보시고 물론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이 모든 말들이 문법적으로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사실 없잖아요 만화 같은 경우에는 또뭐 단어 자체도 또 보시다시피 크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뭐 중학교 2학년 정도면 이 정도 단어 다 아니까는요. 중요한 건이 단어들로 어떤 표현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런 살아있는 표현을 느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사이트 righttospeak.net 오셔서 가입하신 다음에 반드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본인 가입한 사이트 가입한 아이들 보내주시면은 무료 회원으로 등급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무료 회원은 그 등록이 돼 있는 상태밖에 안 되는 거고요.
무료 정식 회원이 있어요. 제가 그걸로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면은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본인의 이메일과 아이디를 보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만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